그럼 이렇게 한 번씩 빠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전 제가 네,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정프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1분 안에 올 것 같은데 역시 이 곽도기 부장하고 얘기하기에는 정프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하고만 그럼 아주 좀 심각한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을 오랜만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야, 안 그래도 얼굴이 그 광이 나는 얼굴인데 며칠 쉬었는지 한 열흘 가까이 일단 20일 정도까지만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열흘 쉬더니 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는데 두근두근 2020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 네. 네, 아주 두근두근. 연말에 뭐 하셨어요? 놀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여행도 한 여행하면서. 자전거 타고? 자전거는 못 탔죠. 추워서. 자전거 안 타고. 네, 어. 살은 쪘고 네. 여행하니 여행하면서 잘 지냈고. 아 지금 딱 보기 좋아요. 네. 딱 보기 좋아. 네. 아주 사실 뭐. 장하고 우리 곽도희 부장의 혈색은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 작년 8월에는 얼굴이 커뮤니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반바지야 반바지. 대박이다. 지금 8월이다. 좋은 데서 아유, 오셨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각을 제기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가 심각해요. 너무 좋은 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유 올 연초에 또 이렇게 우리 각도기님 모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아 여행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운동을 들었더니 그렇게 지금 먹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 저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뭐 먹을 걸 이렇게 드려야 될 이 시점에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는 주식을 조금 못해도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아, 기회가 조금 네? 더 있을 것 같다. 줘요 그러면 네. 뭐래도.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전망의 유효치는 3개월이라는 점 기여를 해주시고. 아, 3개월이면 충분해요. 네. 빨리 주세요. 어쨌든 올해는 한마디로 결정 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연준이 허용해 줄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19년에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쉽게 차가 멈추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여부 이게 올해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좋은 거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 온다? 네, 지금은 조짐은 그렇습니다. 3개월 유효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네. 네, 유효,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두근두근 2020년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으로 그 상황을 예견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3년 전에 예견하셨잖아요. 이미 예견하셨잖아요. 네. 3년 전에 예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저도 옛날 못할 아니, 때는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또 그게 아니라 2018년도도 인플레이션 왔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얼굴이 갑자기 벌개지시네요. 네, 그 책은 건들지 마세요. 정프로 가기 산다. 언터처블입니다. 책만큼은. 네. 네, 어쨌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기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냐 생각보다 조금 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냐는 FOMC의 브레이크가 언제쯤 작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보험은 무엇이냐. 18년에 강력하게 밟았던 브레이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했기 때문에 네? 연준은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브레이크를 또는 섣불리 브레이크를 밟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분명 밟긴 밟 때 어느 정도 뒤늦게 밟을 것이냐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도 자동차의 과속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부가 2020년에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표가 나오면 18년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에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전망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네. 있어서 브레이크가 쉽게 밟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가 안 밟으면 브레이크 밟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연준이. 꼭 브레이크 그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네. 뭐 말씀드리자면 7월쯤 파월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브레이크 선을 이미 끊어놨지. 네. 네, 그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략 한 그 정도 쯤에 한번 밟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포인트를 네, 거기서 포인트를 놓치면 대선으로 가니까 네. 굉장히 그 밟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죠. 그러면 경기의 가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세게 붙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초점 가장 또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 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지난 11월 우리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계속 방송에서 했었고 1월 달 들어서면서 조짐이 상당히 이상한데 그중에서 거기서 그렇다면 한국물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환율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예, 금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환율이 재미가 없으면 꽝이거든요. 근데 환율까지 재미있으면 그야말로 삼박자 네. 예, 삼박자가 딱 맞는 상황이 오는 거죠. 환율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박자 맞으면서 지금 2002년도 개봉이 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점은 투자자들한테 지난 10년간 상당히 만만치 않았던 시장에서 좀 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온로드에 오른 즉 포장된 도로에 올라서 운전하기가 좀 쉬워지는 과정이 정말 오랜만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뜨뜻해질 정도로 윗목까지 뜨뜻해질지는 조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1분기까지는 섹터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즉 잘 골라 먹는 사람들이 네. 월등히 유리한 상황들이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1분기는 골라 먹어라. 네, 1분기까지는 그렇습니다. 2분기는 네. 나눠 먹고요. 2분기는 같이 먹는. 같이 먹는. 그 상황을 기대해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먹네. 아 작년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그게. 작년 12월 달 끝나고 1월 달 방송을 할 때는 너무 많이 뺐으니 이건 반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등해야 된다 했는데 한 3, 4개월 반등하고 또 죽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악재거리가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 2018년도 이후로 금리 인상기가 멈췄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중 무역이 또 한 대 때린 거잖아요. 작년도 그거 멈춰가지고 아 이제 간다 막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네. 또 한 대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 이슈들은 끝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우리를 그 크게 뒤통수를 때릴 악재들이 그렇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그렇게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없으니까 특별히 네네네. 악재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긍정적인 게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 우리가 지금 네. 그 정프로 좀 추워도 좀 참아봐. 반팔에 반바지인데 요즘 지금 냉방이 지금 이제 히터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 시작이 10시부터래. 10시부터 장이 오늘 이제 10시인지 모르셨어요? 1월 2일이잖아요. 아니, 10시부터라고 오늘. 그래서 네. 네. 곽부장도 이제 새해 첫 출연이고 열흘 만에 네. 출연했기 때문에 네. 오늘 고생 좀 해봐. 오늘 좀 길게 가보자. 네, 박 부장님 오늘 네. 좀 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죠? 네, 지수 한번 네. 살펴보면 올한해도 네.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1월 달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 네. 우리 좀 생각해 주실 게 많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네. 전망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될 거 했는데 그 전망이 중간에 어떤 변수가 터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 이해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망을 했는데 이게 1년을 안 가더라고요. 아, 1년 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은 일주일 정도예요. 예, 네, 뭐 3개월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3개월도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보고 ETF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목은 어려운데 그럼 ETF 투자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종목은 좋은데 네. ETF 투자를 해야 아니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 ETF 투자로 그냥 가볍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 뭐 정해놓고 이제 밴드를 맞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2019년도에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즉 삼성전자의 밑단에 있는 아. 기업들이 레버리지가 빵빵 터졌죠. 그죠? 삼성전자의 그 IM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부가 좋아지면 그 밑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월등히 좋아져요. 네. 그죠? 매출과 이익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 10% 좋아지면 밑에 있는 애들은 100% 200%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제가 그거를 작년에 관심이 그 분야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좋아지면 네.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더 좋아질 게 아니면 뭐하러 삼성전자를 안 사고 딴 걸 사느냐. 그랬더니 아 뭐 아니라고 그냥 삼성전자 사시라고 자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디? 삼성전자 어느 분야? 저요? 네. 당황하네. 올해는 이제
반도체 한 60 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IM 쪽부터 한 40 가야죠. 네. 조금 이따 저한테 일러 주세요. ETF 얘기해야 된다고. 아, 그 디스플레이로 갈까요? 아니, 자. 여기서 지금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올해는 반도체를 잘 갈라쳐야 됩니다. 갈라쳐? 예, 잘 갈라쳐야지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되는 놈 안 되는 놈 있다는 얘기. 예,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는데 이 시장에서 완전 비빔밥 짬뽕으로다가 반도체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 반도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반도체를 갈라치기를 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아니, 방송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라치고 보셔야만 된다는 건데 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인텔, AMD, 퀄컴, 엔비디아 이거는 일종의 디자인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디자인은 무슨 디자인을 해주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디자인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축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 대변되는 D램과 낸드를 하는 메모리 사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있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네. 그다음 하나는 이것들을 비메모리 업체와 메모리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웨이퍼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죠. 아,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3분야를 정확히 갈라쳐서 반도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네.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 이 세 가지를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비메모리 하면은 이쪽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디자인 하우스가 포진된 비메모리와 그다음에 그 공정화하는 어디죠? 파운드리를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거 반드시 갈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갈라치면 올해 투자 제가 지난번에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주가 구분하라 정도면 될까요? 구분하라 네? 세 개를 구분해라. 예, 왜냐하면 왜 구분해야 하냐면 갈라쳐라는 말이 꼭 예, 구분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말이고. 구분해서 네. 맞아요. 제가 그게 맞는 말인데 카테고리를 구분하라는 얘기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분발을 하라 그런 것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 분발을 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네? 작년에 네, 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분발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네. 작년도 연말에 거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네. 관련해서 근데 삼성전자의 이게 비메모리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니고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파운드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 올해 1분기에 가장 큰 투자처는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운드리입니다. 예. 작년도에 제가 연초에 뭐 폴드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붙어서 여기 방송을 할 때 이거 조심스럽더라고. 말로 얘기만 하면 붙어버려. 이거 업자들 정말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하여튼 걱정된데 어쨌든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파운드리가 문제라면 뭐냐면 일단 입어. 예, 장비와 입어. 예, 장비와 소재와 이쪽 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 밑단에 있는 그 부품 공정 제조 업체들이 작년도에 엄청나게 배수가 높게 수익이 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파운드리가 간다면 파운드리 밑단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의 배수가 월등히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작년도 하반기에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장사 잘하시네. 아, 너무 아까워. 이광석이님. 아, 자, 한번 해주세요. 재능 기부도 어느 정도. 새해잖아요. 아. 네, 1월 2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한번 그럼 갑시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이거 분사를요? 분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모르는데 사람들 몰라 이거를 내가 답답해 죽겠어. 예. 네.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왜 큰 뉴스냐? 자, TSMC의 사운이 뭐다?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훈? 예, TSMC의 사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꽤 많아. 근데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저하고 계속 왔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네. TSMC한테 왜 삼성이 밀리냐는 거예요. 왜 점유율이 더 처지고 TSMC 56%인가까지 올라가고 40몇 프로에서 삼성전자 뭐 한 18% 하던 게 13% 12% 여기까지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퀄컴, AMD, 그 인텔 이런 데에서 네. 삼성전자한테 화끈하게 자기 물량을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잠재주 경쟁. 삼성전자 자체 안에서는 별개 회사예요. 지네들끼리는 IM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그렇지. 반도체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가전 사업부 다 별개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 만약에 무선 사업부에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네? 반도체가 안 좋아서 반도체에서 같이 좀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 쟤네들이 왜 우리 걸 갖고 가? 이런 개념 있죠, 실제로. 근데 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회사잖아요. 삼성이지 다. 그렇죠. 네. 한 회사니까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도 비메모리 업체인 AMD, 퀄컴, 인비디아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거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어 해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거기에 투자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한 지붕 안에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우리는 따로 해요. 우리는 안에 있지만 거의 독립적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지 그렇게. 근데 이걸 분사. 이거는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의 유명한 파운드리 회사의 IP를 사든가 회사를 인수하든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건 뭐 제가 삼성전자 임원이 아니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찌되었건 이것을 분사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냐? 한국에 포진되어 있는 디자인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주환 연구원 부르면 더 자세히 잘 아실 거예요. 네. 한국에 포진되어 있는 그 반도체 디자인 회사들이 네, 합종 연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럼 분사를 했다 쳐요. 파운드리를. 네. 그럼 해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는 완전 다른 회사고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놈들 아니야? 뭐 분사 하나마나. 아 그래도 회사가 분사가 되면 네. 별개 회사로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고객과 경쟁한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회사 이름이 삼성 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이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죠. 삼성만 달고. 예. 삼성이니까 WS 파운드리 이렇게 한번 가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ETF 뭐... 얘기 좀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아,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네. 파운드리에 역점을 두면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쪽에 있는 밑단의 기업들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뭐 장비 소재 부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관련은 작년도에 폴드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강력한 수익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지금 TSMC가 50몇 프로고 삼성전자가 이제 10%대 초반대까지 밀렸잖아요. 점유율이. 네. 그러면 그렇게 분사를 했을 때 이게 더 밀릴까요? 분사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늘어나서 예를 들어 20%에서 23%, 24%, 25%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형이 두 배 커지는 겁니다. 그럼 밑단에 있는 애들의 그 밸류 체인들의 레버리지는 네. 어떨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뉴스를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파운드리에 네. 그 소재를 납품한 회사 장비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뭐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어떻게 뭐부터 먼저 장비부터 먼저 가나요? 이미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초기 단계 원래 장비 발주가 나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하면 장비 부품 소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얼만큼 더 국산화를 시킬 것이고 얼만큼 더 채택이 될 것이니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 분사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 건 무조건 다 써주는 거 그거 절대 아닐 겁니다. 자기네 그 수율이 있기 때문에 수율을 네. 최대한 방어하는 수준에서 쓸 거예요. 근데 작년도 18년도에 있어서 19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드디어 완벽한 수율을 추구하는 전략에서 그 전략적으로 일부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율이 일부 포기될지라도 조달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조금 바꿨다는 거죠. 이건 매우 큰 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뭐 저는 사실은 뭐 이미 좀 예견했던 일이니까. 네.
하여튼 조달의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조달 문제 없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줬기 네네.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아. 네. 아, 저만 흥분하고 저만 심각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건 그럼 어디 저 공장은 이미 다 부지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회사만 분할을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럼 뭐 큰 의미는 없는 네.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공장을 크게 늘리는 건 아니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유율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점유율. 지금 점유율을 늘리려면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점유 분사 못 알았네. 분사를 하면 네. 분사를 하면 점유율이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동률을 높이면 되니까. 꼭 공장을 아, 따로 네. 아 TSMC 거 뺏어오잖아요. 네. TSMC 거. 그러니까. TSMC 거 뺏어오고 예를 들어 분사해서 상장까지 한다면 네. 이거는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전혀 다른 회사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점유율을 더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TSMC 거 네. 일부 TSMC의 10에서 20%만 끌고 와도 회사의 성장률이 50% 100% 나온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면 아니 글로벌리 큰 대형 기업이 성장률이 50% 100%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1분기에 이쪽에 초점을 잘 맞추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곽 부장의 이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의 근거는 네. 올해죠.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반도체 경기 안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그래. 네. 왜? 아, 그 안에서 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네. 올라갈 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모리는 비트 그로스의 증가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메모리가 안 뚫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오히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쪽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돼서 되게 급하고 이미 막차 출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네. 그거 떼내면 조금 더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아, 지분을 네. 더 좋아지지. 왜냐하면 자회사로 둘 텐데 네, 그렇게 지분법으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아. 네, 삼성전자가 이거 떼낸다고 해서 여기가 뭐 이익이 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법인격만 달라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세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1분기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네, 1분기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미 1분기에 네. 어쨌든 저 반도체 경기를 갈라치자. 구분해서 보자. 이것 중에 처음에는 파운드리의 어떤 점유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단에 있는 네. 소부장, 네네. 소재 부품 장비 네네. 이쪽을 보자. 그러니까 주식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분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죠.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시장은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네네. 깜짝 놀랄만한. 저 지금 흥분하는 거 보세요. 저 굉장히 흥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모르네 사람들이. 아, 나 답답한. 저만 흥분하고 있어. 네, 네네. 잘 아니시죠. 네. 자, ETF 갈까요 그러면? 아, 네, ETF. 미국 시장 정리는 언제 하나요? 미국 시장 정리? 네. 시간 많아요 오늘. 네, 저기. 열 장이 10시 열린다니까. 지금 그 뭐냐면 저는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밸류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한두 가지 사업이에요. 네. 많아봐야 서너 가지입니다. 다양한 업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산업만 분석을 하고 해당 산업의 전망만 하면 돼요. 삼성전자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업태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가지 다섯 가지 업태를 다 분석해서 네. 더하기 빼기를 다 그 해줘야죠. 네. 기업별로 더하기 빼기를 다 해줘가지고 더하기가 많은지 빼기가 많은지를 합쳐서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 어떨 것일까. 그리고 이번 분기 대비 다음 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네. 어디가 계산하기 편할까요? 어디가 계산하기 편한 게 뭐야? 아까 개별 기업단하고 삼성전자하고 아 네. 계산? 네. 그 계산을 하면 숫자 계산이 어디가 딱 떨어져 개별이 편하겠죠. 그렇죠. 훨씬 개별이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품이 덜 들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대로 완전히 분해하려면 품이 정말 많이 들고 그렇죠.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거 하려면 네. 사경인 특강을 들어야 됩니다. 네. 맞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네. ETF는 뭐예요? ETF. ETF 이제 일단 시장 ETF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네? 시장 ETF. 그럼 시장 ETF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측이 네. 정확하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투자는 정확히 알고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투자죠. 아니면 경기 거시 지표만 보고 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변동성은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ETF 투자를 하려면 변동성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그동안 그렇게 시장을 정확히 맞췄는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의외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감에 입각한 비가 많이 오는 날 눈을 한쪽만 뜨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ETF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이 개별 기업들은 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하면 숫자가 보이죠. 가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훨씬 쉽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ETF는 이제 제가 일일이 다 그 보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봐준 거를 그냥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개별 종목도 못 봐. 개별 종목 파악하기는 더 어려워.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좋대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가시성이 있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진짜 투자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가시성으로 따지면 안 되고 명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돼. 내가 ETF 투자를 한다는 건 시장의 네. 흐름에 그냥 대략 동참하는 거고 내 수익은 대략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맞추기가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 틀리잖아요. 2000 깨졌을 때 1800 깨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난 네. 하반기 우리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이 더 뜨거워져 보세요. 한 2400에서 2500, 600 가보세요. 그럼 모두 간다 그럴 거예요. 싹 바뀝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참여가 막 되고 갑자기 제가 반인 반신이 되는 영웅이 되겠죠. 여기 막 시청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못 봐서 날리고 막 걸어다니면 막 인사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네. 그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시청률이 장이 폭락하면 더 높아져요. 그건 걱정돼서 보는 걱정돼서. 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보는 거고. 들어야 되겠다. 지난번 더블 되더라고. 8월 달에. 예, 예. 곽도기 님께 저거 오탈자야, 오탈자. 저 돌려드려야 돼, 저거. 화이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슈퍼챗이 50만 원이. 야, 저거는 자, 맨 처음에 이거 메리 님이 지금 성이 어떻게 되죠? 메리 리 님이. 메리 리 님 저거 만약에 공짜를 하나 혹시라도 근데 저게 구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전 맨 처음 50만 동인 줄 알았어요. 당신 베트남에서 어디서 왔는지 이제 50만 흔적이 찾아지네. 그럼 뭐 한 2만 원. 본인이 뭐 일본 갔다 온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비엔나? 네. 비엔나. 아 5만 원. 계속 예. 5만 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예, 저 돌려 어떻게? 제가 왜냐면 저게 달러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환전이 돼서 우리한테 와서 저게. 아, 골치 아프네. 지금 송금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 취소 혹시 좀 가능하시나요? 취소? 예. 나중에 처음 해봤대. 슈퍼챗을 처음 해보셨다는데. 아, 그러게 좀. 슈퍼챗이 어디에 연결돼? 그래도 잔고가 많으셨네요. 그게 나온 거. 아니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떼가가지고요. 저희가 저걸 50만 원 다 드리면 저희 대형 적자라는데 저거. 예, 일단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취소해보세요. 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아, 저만 흥분한 게 아니었네요. 네. 이분들 야 흥분했네. 감독님 책임입니다 이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파운드리는 흥분할 만해요. 네. 작년부터 제가 근데 느낌이 막차 떠난 것 같아. 근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아, 저분한테 만약 환불이 안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좀 드려야 되겠다. 아, 진짜 지금 싸 하실 텐데 지금. 오 이게 뭐야 이게. 자, 네. 하여튼 뭐 이건 저희가 유튜브에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서 왜 제가 두근두근 2020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는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지수, 유럽 지수는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 네. 막판이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 땡겼습니다. 올랐죠? 예예. 그 전날 떨어졌다가 막판에 네. 살짝 땡기면서 역시나 뭐 최고치 부근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S&P는 네. 3,230 마무리됐고 다우는 28,538, 그다음 나스닥은 8,972, 그다음 러셀 2000은 1,672로 대부분 연준 고점 부근에서 트럼프가 의기양양해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유럽 시장은 영국은 소폭 떨어졌고 다른 나라는 뭐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환 달러 지수가 96.52로 떨어졌습니다. 김일구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약세를 정말로 추가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투자자한테는 이게. 두근두근이 벌렁벌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네. 자, 달러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우리 2020년에 1분기 우리의 가슴 뛰는 고동의 그 맥박수를 바꾸게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여기 있다. 일단 97 무너졌다는 거 네. 의미 있고요. 그다음 유로 달러 1.12 얘네도 거기에 더불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달러 원입니다. 1155원이에요. 1155원. 1155원. 자, 브라질 국채 걱정됩니다. 채권에서 먹고 한에서 깨질 거가 지난 19년도에 나타난 현상인데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달러 위안도 6.69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위안이요? 예. 아, 6.69. 이거 맞아? 6.96 아니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적어놓고도 정신이 없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진짜. 네. 맞아요? 잠깐만 확인 좀 다시 해볼게. 6.96이겠지. 6.96입니다. 아, 네. 6.96. 그렇죠. 6.96. 6.96이면 지금 6.96. 난리 났지. 그렇죠. 난리 났죠. 이거 뭐지? 깜짝 놀랐네. 6.96인데 죄송합니다. 6.964. 네. 6.964.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홍보를 많이 했었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저기 약간 컵다운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원화 슈퍼챗이 5만 원이 50만 원으로 오는 걸 보고 네. 야, 이게 약간 네, 이게 하여튼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 주는 것,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는 것들이 1분기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네. 방향성을 결정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그 자산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금리. 금리 상황 보시죠. 미국 10년물은 1.919입니다. 드디어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1.9가 아니고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단기물은 안 올라요.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게 역전됐을 때 난리가 났었던 거 한번 기억을 해서 거꾸로 한번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독일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셨죠? 했죠. 예, 제가 했죠. 예, -0.188. 예, 거의 이제 플러스 권역대로 돌진하고 있어요. -0.3 되면서 한국 투자자들을 도륙시켰던 네네네. 이 독일 금리. 근데 이거 한번 차트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차트를 한번 뽑았는데. 이 차트 뭐지? 네. 네, 예, 보이네. 네.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하고 비슷하네요. 이거 뭐죠? 예, 네, 독일 국채 10년물. 독일 국채 10년물. 네, 지난 8월 달에 0.7. 네, 저 5년짜리 차트예요. 네. 보시면 5년짜리 차트에서 반등폭이 지금 지난 그 몇 년 전에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 반등폭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거 추세적인 어떤 변화 또는 마이너스를 끝내려고 하는 변화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유로 강세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경기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 유럽의 양적 완화하고 이게 붙어버리면 굉장히 유효한 그 결정타를 매겨주는 건이거든요. 네.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 10년물 한번 보시죠. 미국 10년물. 예, 미국 10년물은 1년치 차트를 제가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네. 미국 10년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을 꾸준히 지금 보시면 하는데 이게 1년치에 예, 지금 저기 보시면 중간쯤에 네. 아주 파바박 네. 훅 하고 절벽 떨어졌을 때 네. 그때가 채권 정말 미친 가격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기가 딱 우리 예. 주식시장 저점이에요. 저점이잖아요. 저점이에요. 예, 그때 막 모든 공포감이 조성되고 저희가 이게 웬일이냐 했던 구간이고 거기 조금 지나면 최고가를 만들어냈었죠.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네.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 하고 장단기 역전하면서 리세션 얘기가 나왔던 예, 예. 그리고 반등했다 그대로 한 번 더 빠졌었거든요. 반등했다 그대로 한 번 금리가 크게 추락을 네네. 하면서 채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돌파하면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왼쪽에 저 그 떨어지기 전 가격을 회복해 준다면 이게 이 흐름이 추세적으로 반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건 1년물 차트지만 1년 기간 차트지만 5년 기간 차트를 보면 네. 그 흐름들이 2018년도 이후로 지금 가장 가파르게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것들이 올라오는데 2018년하고 다른 건 뭐죠? 2018년은 연준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따라 올라야 되는 거고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서 저걸 올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에 있어서 기준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실세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금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세계 경제 금융 전체에 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 동안 그리고 1분기 동안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자. 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것들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 준다면 우리는 좀 우리의 두근두근한 심장을 가라앉히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위험 자산으로.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보셨습니다. 금 가격, WTI 그리고 구리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폭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WTI가 61.20 소폭 밀렸습니다만 간당간당합니다. 네, 간당간당합니다. 전 틀릴 거 점심학기 내기하시죠. 아, 좋습니다. 1분기 안에 깨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다음에 금값은 1,519. 로 이것도 올라와 있는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지수들은 상당히 좋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 지수들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역시나 우리가 이제 19년도에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을 경험을 하면서 네. 실제로 밸류체인에 있는 한국은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훨씬 더 좋았는데 작년도 19년도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거꾸로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테크 대형 기업들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좋았는데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한국 밸류는 별로 후졌다. 후졌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데 과연 2020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 일단 비트그로스의 증가가 시장을 가동률을 압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일단 하면서 네. 새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분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으시려면 밸류 밑단의 기업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작년 연말에 그 소부장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또 저도 소부장 특집을 좀 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면서 소부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소부장의 핵심에 사실 반도체가 있고 곽 부장이 보시기에 그 반도체 권역 내에서도 파운드리 쪽에 어떻게 보면 소부장에 포진되어 있는 이 업체들을 좀 적어도 1분기에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올해 가시려고? 가시려고. 네, 가야지. 네, 올해 네. 우리 곽두기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네. 아시죠? 네. 예. 저희 둘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 역시 그럴 리가요? 네. 올해는 경자년 네. 경제적 자유를 얻는 해라고 선포했잖아요. 아, 경자년. 경제적 자유는 사실 네. 솔직히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노동소득으로 경제적 자유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노동소득 사업소득으로 안 나와. 뭐 정말 투자소득으로 나와야 되고. 되니까 네. 박 부장께서 경자를 좀 데려오세요. 경자를 네? 올해. 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만 누리실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반쯤 누린 것 같아. 그정은. 네. 자, 그러면 올 특히나 1분기 우리 실시간으로 정말 이게 빠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곽 부장님과 함께 저희는 좀 딱 네. 붙어서 가겠습니다. 올해는 곽도기 말고 딱풀로 가겠습니다. 문구리 중에 딱 붙어서 딱풀로 딱풀 곽도기 선생님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